포스터가 영화 한 편이 여기 그대로 다 축약해서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에 숨겨져 있는 것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빼곡하게 잘 담겨져 있죠. 포스터는 곧 영화 그냥 자체 한 편이다. 저는 30년 넘게 이렇게 한국 영화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수집가 양해남입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아주 작은 극장이 있었거든요. 친구들은 용돈 주면 구멍가게 가서 사탕 사 먹거나 과자 사 먹는데 저는 그 돈 가지고 극장에 갔어요. 제가 어떤 새로운 것 이런 거에 대한 목마름이 컸었던 것 같고 영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 문물 이런 걸 받아들이는 걸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라도 꼭 극장에 가서 새로운 영화가 들어왔는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화를 좋아하게 됐죠.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영화에 대한 어떤 희망, 꿈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데 구체적이고 제가 해낼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자료들을 이렇게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포스터가 영화의 얼굴이다라는 생각을 맨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한 편이 영화 한 편이 여기 그대로 다 축약해서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으로 보면 영화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한테 관객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터가 갖는 의미는 대단히 컸죠. 1989년부터 수집을 했으니까 벌써 30년 넘게 이렇게 수집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포스터가 가장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종수로 따지면 약 한 2,500점 정도 되는데 양으로 따지면 아마 만 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수집을 하는 포스터가 이제 가장 오래된 것이 1950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보면 디자인에 큰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50년대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인물을 직접 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접 그리다 보니까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문제는 이제 바로 그런 거죠. 이렇게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스틸 사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가이로 흑백 사진들, 스틸 사진들, 영화의 한 장면들입니다. 오려낸 다음에 여기다 편집을 한 다음에 색깔을 입히게 됐죠. 이걸 이제 오일 칼라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포스터는 화려해야 됐기 때문에 흑백 사진에다가 색깔을 입혀가지고 예, 이런 형태로 포스터를 제작을 했습니다. 자, 문제작 1971년 환여라는 영화입니다. 여기 보면 윤여정의 영화 데뷔작 주연 윤여정 화제 속의 신인이라고 하는 문구가 이렇게 딱 보이죠. 예, 이게 바로 데뷔작이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예, 이 포스터가 남아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발굴해냈거든요. 근데 이 포스터가 너무 아름다워요. 디자인적 요소도 대단히 뛰어나고 김기영 감독님이 카피도 그렇지만 포스터 디자인도 직접 관여를 하셨대요. 이런 실체가 딱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배우에 대한 어떤 존재감 이것도 커지기도 하지만 감독님이 관여했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 자료 발굴하는데 어떤 의미를 제가 크게 이렇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생각보다 좀 뻔뻔해요. 두껍죠. 어디든지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쫓아가서 끝까지 사정사정해서 뺏어오기도 하고
그 제가 드린 노력, 수고비 이런 거 생각하면 참 남들이 생각할 때 제정신 아니다 이럴 정도로 많은 돈이 지출된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에서 영화에 대한 애정이 가장 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뭐 별로 변함은 없긴 하지만 그 애정으로 저는 이것들을 수집을 해온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끊임없이 또 애정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수집을 시작해서 그것들을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과 나누려고 시작을 하긴 해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수집을 해놓긴 했지만 이것들을 펼쳐볼 수 있는 제 역량이 안 돼요. 부족한 거죠. 누군가 뭐 그것은 정부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뭐 지방 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곳에서 이것들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좀 쓰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들을 충분히 기증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함께 나누는 게 저의 수집의 목적이기도 하니까요. 영화는 내가 해보지 못한 것들, 내가 생각만 했었던 것들을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담고 있잖아요. 영화적 어떤 상상력, 현실이 꼭 아닐지라도 그것이 주고 있는 가치나 희망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클 것이고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영화가 주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은 바로 너의 꿈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너무 좋습니다. 1978년 그 아름다웠던 영화 고영란 감독의 소나기의 주 무대가